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도해먹 영상에서 UFO 버거라는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UFO 버거 왜 와플기에 안 눌러봤어요? 실망이네. 먹자랄인데. 천재인데? UFO 버거를 와플기로 한번 눌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UFO 버거를 보통 와플 기계에 넣어 먹나? 그래서 나한테 해달라는 건가? 찾아보니까 햄버거는 와플 기계에 들어간 영상이 많은데 UFO 버거를 와플 기계로 누른 영상이 없어! 내가 얼른 해야지. UFO 버거는 이렇게 빵을 짜부를 시켜가지고 재료들이 안에 뭉쳐져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플팬으로 눌렀을 때도 엄청 깔끔한 모양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름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플 메이커로 짜부를 시켜볼 버거는 지난번에 이거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광양 불고기 UFO 버거 짜부! 지글지글 거리면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그 간장 냄새 슬금슬금 달짝지근하게 그 섞인 그 간장이랑 달달한 냄새가 섞여. 아, 그게 불고기 할 때 그 냄새. 되게 맛있게 올라오는데 열어볼게요. 3, 2, 1. 짜란. 이야. 그럴싸해. 와플이야 와플. 내용물이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네요. 약간 소스가 조금 새어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아이 난리 났잖아. 원래 여기 끝에 쪽이 눌러가지고 짜부를 시킨 형태잖아요? 일반 햄버거에 비해서는 와플 기계에 넣었을 때 비교적 모양이 깔끔하게 뽑아져서 나오는 느낌이 아닌가. 도해먹 하면서 와플 기계에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먹어봤는데 앵간한 거는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엄청 맛있어졌거든요. 식감도 좋아졌고. 요거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완벽한 와플이야. 와플. 어? 야. 와, 이렇게 먹는데 콜라가 빠질 소냐? 와, 이거 괜찮아. 와플 기계에 눌러 먹으니까 한층 맛있어지네요. 겉에 얘네 빵들이 식감이 어떻게 됐냐면은 슈퍼에서 파는 꿍떡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난로 위에나 아니면 후라이팬 위에 데워보신 분들 살짝 그 바삭하면서 달죠? 그 느낌이야.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와플 기계로 열을 가하면서 눌렀잖아. 그러니까 불고기들도 따끈따끈해줘가지고 아우. 너무 맛있다. 불고기 버거는 고기가 조그맣게 썰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눌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거는 어떨까요? 패티가 통으로 들어있는 유학생 치즈버거.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니 UFO에서 광고 받았나마? UFO 버거에서 광고 안 받았습니다. 햄버거는 역시 버거킹. UFO 버거를 짜부를 시켰을 때는 굉장히 예쁜 와플의 모습이 나왔는데 일반 햄버거로 하면 또 어떻게 다를까? 둘 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학생 치즈버거 눌러. 와, 이거 잘 안 눌린다. 오! 야이씨, 와플 기계가 부러졌어. 아, 컨텐츠 하다가 와플 기계를 하나 날려먹었네. 다 뜨거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눌러주겠습니다. 잠시 후. 슬쩍 열어볼까? 이야, 아직 살짝 덜 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누를게요. 잠시 후. 야, 이것도 그냥 와플이다, 와플이야. 근데 옆에 치즈가 다 새어 나간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버거킹 치즈 와퍼 주니어. 잠시 후. 얘는 뭐랄까, 이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엄청 고소한데요? 아, 참깨. 참깨 때문에 이렇게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고소해. 좋아? 잠시 후. 이야, 이것도 그럴싸한데 뭐야? 근데 그냥 햄버거는 확실히 모양 잡기가 더 힘들긴 하네. 아, 이거 설거지 망했다, 씨. 설거지는 하고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부러져가지고, 씨.
자, 그러면 일반적인 햄버거와 UFO 버거를 와플로 눌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패티가 이게 모양이 다 분해가 돼서 난리가 나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먹어봐. 아, 근데 맛은 있어. 모양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맛은 있어요. 특히나 요게 좋은 것 같아. 치즈가 녹아가지고 빵에 이렇게 싹 스며들었어. 그래갖고 빵이 한층 더 고소해지네요, 치즈버거를 넣으니까. 일반 햄버거는 눌렀을 때 어떨지. 앞면, 뒷면입니다. 오이. 맛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솔직히 뭐 UFO 버거나 일반 버거나 와플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맛은 그냥 비슷하네요. 버거킹 것도 맛있어. 얘도 맛있고, 얘도 겉에 그 호떡 빵 그거 구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 얘는 참깨까지 있어서 더 고소해. 이거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와플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햄버거라고요. 아유, 잘 먹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왜 UFO 버거를 와플 기계에다가 안 눌러본 거야? 라는 댓글에 한번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일반 버거와 별로 다를 건 없었다. 잘 먹었습니다. 끝! 사실 배고파서 찍었어요. 한 끼 해결했다, 오늘도. 아휴.